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의 기쁨이 드리는 삶이 될까요? 못 봐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 위해서 피우신 예수님 그 피의 능력 안에 더 들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았는데 사실 회개도 깊이가 다르잖아요. 내 정말 중심으로 정말 주님 원하는 그 포인트에 100% 맞추는 삶,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런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에 표현하는 회개의 깊이만큼,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흥, 심령의 부흥이 뭘까? 막 수적으로 몰려온 것일까? 물론 그것도 되는데 그건 한 성장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성품이 닮아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을 떼어내고 버려내고 끊고 자르고 이걸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서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부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빛된 삶,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부흥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회개 기도한 만큼 진정한 변화에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훼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도 보니까 왕이 그래요. 야, 느헤미야, 왜 네가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 그때 왕이 물어볼 때도 느헤미야가 뭐라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하고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 달라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 모두가 기도였어요. 자,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많은 목재를 주어라 그 허락을 맡을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도했고, 성을 세울 때도 기도했고, 외부의 공격, 내부의 반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느헤미야 흐르는 그 부흥은, 그 시작은 영적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변화받기 원하고 거룩함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보실 때 이 한 사람의 크기는 뭘로 결정할까? 그 사람 얼마나 큰 사람인가? 영적으로 큰 사람인가? 뭘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걸까요? 그 한 사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데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걸 기도할 때에 현실화되고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사업의 모든 것, 꿈을 꾸시죠. 잘 되기 원하는데 믿음의 꿈이 현실화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 6절에 주께 범죄한 자들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자복하오니. 자,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재건이죠. 그러면 도착해가지고 그가 기도하기를 그 비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 성이 빨리 재건돼가지고 하나님 빨리 역사해서 성이 완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끌어당긴 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는가 그런 성 건축 하나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거루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만남의 그 길의 정문이 뭐라고요? 통의 자복회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진 만큼 의인의 강물이 역사함이 많으니라.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도 많이 기도 듣지 않는 이유는 뭘까? 죄악을 부르면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 뵙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왜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 사업은 꼬이고 안 될까? 내 남편은 변화가 없을까? 내 자녀의 앞길이 이렇게 힘들어질까? 라는 것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빗나갔는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통하고 있는 가로막는 장애물의 주의가 무엇일까?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전을 딱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면서 조건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면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겸비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수많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악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는 자가 지혜가 되는데 오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니에미아가 뭘 하겠냐,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자, 사실 니에미아는 포로로 가고 3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바벨론 끌려갈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니에미아는 지금 장관이에요. 호의호식은 자리예요. 근데 뭘 하겠어요? 나와 내 아비 집이 자기 죄래요. 아비 집이 죄래요. 이 조상의 이 저주가 흘러나온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봐도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회개, 모든 부흥, 모든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가? 지금까지는요, 내 남편 강박한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 끊게 해 주세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업 모두가 그 사람 문제로 막 계속 중복 같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어떤 기도 들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내 남편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지 못하고 내가 말로 행실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 책임이다. 내 자녀가 지금 탈선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론 그 자녀 잘못도 있지만 내가 일찍 기도해서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내가 섬기지 못했어요. 오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씌우고 회개하면서 니에미아처럼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 책임이라고 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니에미아를 쓰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
그가 뭐라고 기도한가? 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원수들이 흠을 잡고 티를 잡으려고 그렇게 찾아도 거의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다니엘이에요. 근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범죄했던 다니엘 자기 자신도 들어갔어요. 자, 들어간다. 오늘 이 모습이 누구를 본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세례 요한 앞에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 나왔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고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는데 어떻게 내 앞에 세례받나이까 이제 허락해라 이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인간 죄인 앞에서 그 앞에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 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대신 담당하고 그 아픔의 고통을 참고 견디신 그 십자가 피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변화, 회복, 부흥 어디서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오늘 진정한 부흥은 죽은 게 살아나야 되는데 회복은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보혈의 능력에 죄가 용서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여러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두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내 책임인 것처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여러분, 자, 오늘 우리나라가 정치 혼란한 게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모든 거, 우리에게 더 크게 부응되지 못한 것, 목사 잘못이에요. 모두가 우리 책임으로 돌리라고요. 내 잘못이라고 하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광란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한순간에 멸한 그 순간 모세가 나섭니다. 하나님 용서 없어서 만일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의 기로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매를 때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매를 들었어요. 한번 때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내가 대신 맞을 게고 딱 그 팔목 딱 잡고 사정을 거예요. 나 좀 살려줘라. 나 죽여주라. 나 죽여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들었지만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놈 새끼야. 이젠 안 돼. 그것도 몽둥이 큰 것 같고 이제 딱 손 들었어요. 손 들어서. 근데 딱 들었는데 때리면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는데 근데 때려서 죽이고 싶었어요. 내 손은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때릴 수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지경 그런 상황 같아요. 그 어머니가 다 말겨줄 때 사실은 그것 못 이긴 지하고 내려놓고 그때 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사실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모세야 고맙다. 내 체면 좀 살려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때리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막아주기 원해요. 에스 22장에 보면 진노의 불을 쏟으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때렸다고. 하나님도 속상해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중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니헤미야 강구 두 번째 그래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기는 기도를 해요. 달기는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가 뭐인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딱 잡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훌륭한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의 이 못된 압살롬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이복 형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다윗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양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눈치챘냐? 요압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딱 보내요. 왕의 왕이여, 무슨 일이냐?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뭔 일인데? 내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에서 있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여러분, 이 아픔에 고통에 있는데 율법에 의해서 동네 사람이 형을 그놈 내놓으라 죽인다고 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아무리 율법이라 하지만 두 아들에서 하나 죽어버렸는데 그 하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놈을 죽여버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 네 사정 딱하다, 딱해.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아들 하나 있는 거 어쩌겠냐? 그놈 데리고 살아야지. 아, 그래갖고 죽이지 않게 해리라. 다 그래줘요. 그때 딱 지혜로운 얘기를, 왕이여, 왕이여, 자, 암논은 죽어버렸는데 압살롬 어떻게 하실렵니까? 누가 나한테 그 말 넣어줬니? 요압이 그랬냐? 맞습니다. 그래, 그래, 네가 내 마음 알구나. 압살롬 데려와라. 이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기도드리는 복된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니에미아가 그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흩어져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요. 쓰려요. 가슴 아리라고 아파. 때리긴 때렸는데.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의 채찍을 해요. 그 여러분이 물질의 고난도 받고 또 질병도 오고 자녀도 모든 환경이 여러 가지 고통을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는 더 아프셔. 여러분 힘들죠. 세상살이가 좁은 길 걷다 보니까 매맞고. 근데 여러분이 아프고 누우실 때 하나님이 더 우셔요. 더 아파요. 더 마음이 아프다. 때려놓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사랑할 병이 났다라면 아가씨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에미아는 아버지의 가슴 아리하고 있는 그 방향을 알고 뭐라고 기도냐 하면, 하나님, 자, 이 열국을 저들이 잘못을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을 회복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다 기도를 해요. 약속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깨달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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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 속사정 알구나. 여러분, 중보기도한 느헤미야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엘리야가 의인의 강물이 역사에 많고 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랬더라고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비를 내린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없이 만약에 엘리야가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비 안 와요. 하나님 말씀 뜻 아닌 거 기도하면 절대 되질 않아요. 비가 온다, 내가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은 또 확실히 믿어야 돼. 믿고 아바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마음의 방향을 알자는 거예요. 누가 많이 할까요? 친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측근이 돼야 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이 중보기도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가정에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복지 원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중보기도하고 내 자녀, 남편, 교회 모든 걸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니에미아는 한 번 기도가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4~5개월 동안 씨름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몸을 하루 몇 시간 하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말씀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벽 52일만 이루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복받기 위해서는 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다윗이 그 전쟁 중에 낮잠을 잔 것부터 잘못했어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왕궁들을 이렇게 걷다가 목욕한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그 충동을 못 이겨서 밧세바를 퍼먹어 말았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꼬꾸라져 회개한대. 어느 정도 다윗이 회개했냐면 침상에 요를 적셨다.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통에 자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그렇게 회개에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여호와의 원수로 그가 회방거려졌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난 아들은 죽는다고 말해요. 자, 여호와의 원수로 그 회방거려졌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를 해요. 죄 용서를 받지만 죄에 의해서 오는 그 저주의 그것은 다윗에게 분명히 내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들도 죽었고 바세바 통에 앉는 그 아들도 죽었고 압살롬의 반역이었고 왕궁에 쫓겨나갔고 비참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그래서 완전히 다윗의 그 고통을 받고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저주가 내려오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삶의 변화를 받아야 된대,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죄를 지킨 것이 누구니까 귀신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거미와 거미줄을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거미가 계속 거미를 주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미줄을 그거 아무리 해봐야 거미를 안 잡으면 또 계속 치고 다녀요. 거미를 빨리 잡아버려야 돼요. 그 거미와 거미줄 주고 다니는데 항상 귀신 같은 것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악한 마귀는 나를 건들지도 못해요. 마치 쥐새끼가 음식 쓰레기 있는데 오듯이, 파리가 더러운 냄새 난 거 오듯이, 내가 거룩하게 회개하면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오지를 않는데, 내가 세상 죄악의 때가 있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 냄새 맡고 악한 귀신이 와요. 자, 두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거미를 죽여야 돼요. 거미를 죽여야 되는 거, 귀신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이제 심판날에 저 지옥에 넣을 때까지는 그것들을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럼 그것들이 의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되고 이제 거미줄을 벗어내고, 이 관계가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육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거룩함 이루고 깨끗함 받고,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약간 귀신들의 이 역사를 방해치는 것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금 특별 새벽기도도 말씀과 성령도 받자, 저는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지, 잘 돼야지, 악한 영을 다 제압해야지, 내면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일이 특별한 일 하나 연다 훈련시켜 잠깐 권한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물질이 부유하고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게 제가 목회를 해야지. 아니, 설교는 번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없고 복은 안 오고 저주는 오고 그렇게 돼갖고 이게 열매가 없는 게 무슨 이게 응? 복음의 능력이겠냐는 거예요. 어? 말만 잘하면 뭐 돼요? 바꿔줘야지. 아 그래 내가 말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은혜 준 설교, 변화 준 설교, 여러분 삶을 바꾸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구축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악한 귀신이 주위에 있는 거, 내 안에 악한 귀신이 들어올 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쫓고 어떻게 끊을 것이냐 한마디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돼요. 간단한 말 같죠? 내가 나를 이겨버리면 악령이 떠납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이긴다고? 진짜 어려워요. 누가 성질나고 화가 났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때 잘 참아버리면 악령이 떠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인데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혈기를 내고 화를 내니까 귀신에게 밥을 주더라고. 악한 영이. 지금 이 설교가 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질내고 혈기 내면 이 악한 영에게 밥 준다, 고기 준다,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데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면 그 악한 귀신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귀신도 갈비식 귀신이더라고. 갈비식 귀신. 힘 없어요. 근데 싹 힘 있는 막 달라들어요. 그게 뭘까? 내가 죄가 있고 육성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하면 그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나 앞에 거룩함 앞에 엎드러지게 되면 그게 뭐냐? 결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돌아왔다가 떠나는 길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이겨버릴 때요.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난 날마다 죽노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 복받는 그릇에다가 우리가 혈기 내고 화를 내고 죄를 지으면 금방 그것이 무너지고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공론탑이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어떻게 이기냐고 그 순간을 참아야 된대.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0.01초 사이 귀신을 빡 두라고 역사하는데 그때요 콕 참을 때요 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뭐밖에 죽은 나니 그때 내가 화가 나고 성질이 나 죽을 지경이고 혈기를 내버리고 싶고 악을 써버리기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때 꼭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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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가 평강을 찾으면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라도 그때 떠나버려요. 이 말씀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의 영들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죄의 물도 필요해요. 레위기 4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예물도 드리면서 기뻐 찬양하면 내가 내면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복받는 그릇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토색한 일거든 갚겠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삶의 변화자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열매는 삶의 변화인데 내가 변화된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루어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회개는 뭐냐면 주님과 멀어진 것이 다시 주님 품에 더 들어간 게 회개예요. 회개. 주님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실은 우리 힘으로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 역사 보일과는 같이 일을 해요. 내가 회개할 때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에 또 회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최후적 언제까지인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살고 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아요. 저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자기가 이미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겠는데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통에 잡으고 나서
철저히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앙서고 제잘렸던 것.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에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어요. 있지요.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까? 너무나 후회되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왜?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 일으켜줬고 내 안에 의가 없고 내 안에 부족밖에 없고 그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왜 나를 사랑했지?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 자랑 아무것도 없고 남의 넘어지고 쓰러진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자기도 똑같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남도 이해도 되고 그리고 자기 의,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넘어져보고 쓰러져보고 실패한 사람이 해보고면 주님을 더 꽉 붙잡고 주님 따라면 놔주고 막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실수도 허용하시고 넘어진 것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사기꾼도 당하게 만드시고 별의별 일 다 겪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데 결국 변화돼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된 분과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요. 감사밖에 안 해요. 주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삶에 변하고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내 남편에게 함부로 했던 거 회개했다면 바꿔줘야죠. 머리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사람에게 직장에서도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져 보세요. 그게 겸손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 위치에서 더 낮아봐. 또 모든 사람이 생겨봐. 사람들도 좀 편하게 준 사람 있고 좀 까사스럽게 귀엽고 말꼬리 잡고 따지고 늘어진 사람들 누가 좋아해요? 근데 내가 성질이 그래갖고 있으면 그 성질 좀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낮아진 거예요. 거룩함이 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최후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겸손이고 섬김.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인격의 변화 열매와 그것이 최고 근자인데 오늘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보면 정말 포근하고 넓고 인자하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니까 상담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전도? 사실은 먼저 여러분 주위 사람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같이 있고 싶게 만들으라고요. 포근하게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주고 낮아지면서 내가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저 사람 섬기게 산다고 하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게 더 자녀의 복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과 성숙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